정부가 다음 달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합니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지난주에 0.6%까지 떨어져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또 그동안 인천공항 외에 막혔던 다른 공항을 통해서도 입국을 다시 시작합니다. 방역당국은 다만 입국 전 PCR 검사와 Q코드 입력 의무화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서 다른 조치들을 중단한 데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뒤에 최종 해제할 예정입니다.